하지원 씨, 운이 좀 어때요? 죄송해요. 왜 이 말을 하냐면요. 이분은 오늘 봤을 때 활동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어두운 기운이 가시지를 않았어요. 그 말은 집에 내가 봤을 때는 상문이 아직까지 가시지를 않고 그리고 3, 4년 전에 이분이 손을 대지 말아야 될 부분에 손을 댔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재기를 한 걸로 나한테는 들어오는데 올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나한테는 뚜렷하게 이게 히트를 친다? 그런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. 그냥 방송은 나갔지만 그냥 묻히는 격으로 들리고 잔잔하게 간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47을 잘 넘기셔야 돼요. 47을 못 넘기신다면 내가 우울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격이 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그 수전에 내가 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방송에 사과할 일이 뚜렷하게 들리고 희한하게 왜 이분한테는 간제가 들어오지? 간제가 들어올 일이 없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돈거래를 뭐를 해서 조금 실패수를 볼 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간제가 들어온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2, 3년 관리를 잘못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닦아온 명예에 조금 흙탕물이 조금 끼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미리미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, 해결할 부분들은 미리미리 해놓고 나신다면 가는 길은 그래도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뭐 주저앉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빚을 뚜렷하게 온 국민들한테 보지를 못한다는 소리가 들려요. 그리고 내년 수전에 사신국에 문이 열려 있어요. 내년에 뭐 해외에 가서 뭐 드라마가 됐든지 촬영을 하실 부분이 있을 때 조심을 하세요. 왜 그러냐면 높은 데서 떨어져서 병원에서 입원을 할 수 있는 그 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막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